유튜브 바이브스쿨 성경을 읽어다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로마가 제정으로 들어가는 황제 정치로 황제 통치로 들어가는 중요한 역사적 이야기와 그 가운데에서 형성되었던 어떤 황제의 신격화 그리고 로마 시대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되었던 황제 숭배와 관련된 종교 이데올로기가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개념들과 표현들과 어떻게 정신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는 BC 27년 전후 정도입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카이사르 시저가 죽게 되었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민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카이사르 시저를 신격화시켰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남겼던 유서에서 옥타비아누스,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를 자신의 이름을 물려주고 후계자로 삼았던 이야기. 그래서 그런데 그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그리고 이후부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대결 구도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로마의 원로원 중심이었던 원로원파의 중심이었던 키케로를 비롯한 많은 원로원 인물들은 안토니우스를 경계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보다. 왜냐하면 옥타비아누스는 기껏해야 19세 혹은 20대 초반의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카이사르 시저의 이름을 물려받았지만 유약해 보였던 옥타비아누스가 그들에게 어떤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키로를 비롯한 많은 원로원파들은 안토니우스를 공격하게 되고 왜냐하면 안토니우스를 몰아내게 되면 다시 원로원 중심의 복고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원로원파가 자꾸 공격하니까 그냥 갈리아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원로원파는 옥타비아누스에게 군사를 줘서 안토니우스를 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원로원파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옥타비아누스를 너무 얕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집정관을 붙여서 옥타비아누스를 보내게 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그 두 집정관을 중심으로 해서 군단병을 해체시키려고 했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에서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안토니우스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갔던 두 집정관이 의문사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누이 옥타비아와 안토니우스를 결혼시키는 어떤 정치적인 행동에 아주 절정에 이르는 듯한 그런 아주 영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정적이었던 안토니우스와 손을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로 돌아와서 원로원파를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키케로가 두 팔이 잘려서 아시아로 쫓겨나게 되었죠. 자, 이로써 옥타비아누스의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로마에 있었던 원로원파의 세력들이 씨가 마르게 되었고요. 로마는 양분되어서 동방지역은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고 동방지역은 안토니우스가 다스리고 서방지역은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태양 아래 한 하늘에 태양이 두를 순 없죠. 자,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로 가서 클레오파트라와 또 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쿵짝쿵짝 서로 이제 쿵짝이 잘 맞아서 그렇게 잘 놀고 있는 동안에 옥타비아누스 점점 커지게 됐죠. 그런데 잘못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클레오파트라와 이전에 죽었던 시저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15세 카이사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카이사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 카이사리온이 로마의 시저의 유일한 후계자다. 막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사리오는 왕중의 왕이고 클레오파트라는 왕중의 여왕이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옥타비아누스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의 모든 권한을 박탈할 것을 명령하게 되고 이 둘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대결이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군단병 230척 함대를 이끌고 티움 근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클레오파트라가
전투를 벌일 위치를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싸울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의 장수들은 동방, 그리스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여기서 안토니우스는 부하 장수들의 말을 듣고 그리스 지역으로 옮겼는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게 되자 크레오파트라가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60척을 이끌고 그만 전투를 하는 중에 정면 돌파해서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이런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하게 되니까 안토니우스도 끝까지 남아서 잘 싸워야 했지만 이 전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다시 재정비해서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남아있는 장수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래서 손쉽게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겨버리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곧바로 뒤를 쫓아서 알렉산드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1년간 여기에 머물면서 자기가 안토니우스를 대상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는 로마의 1인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언하게 됩니다. 정치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자 숨죽이고 이 둘의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던 속국의 많은 왕들이 속속 투항하고 옥타비아누스 뒤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이때 헤롯 대왕도 옥타비아누스의 줄을 서게 되죠. 이전에는 안토니우스의 줄을 댔는데 말입니다. 자,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이제 안토니우스는 점점 힘을 잃게 되고, 1년 뒤에 왕행세를 하고 동방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은 옥타비아누스는 아주 멋지게 함대를 이끌고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안토니우스를 처단하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옥타비아누스가 이 전쟁을 어떤 정치적 선전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프톨레마이오스는 바로 헬라 제국의 마지막 남은 왕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었던 안티오쿠스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가 동방 지역을 양분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왕조는 이미 멸망을 했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만 헬라 제국의 마지막 그리스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의 마지막 왕국을 정리하고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는 진정한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를 가지고 오겠다, 팍스 로마나를 가지고 오겠다 라고 선언하며 이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알렉산드리아 전투에서 안토니우스를 대상으로 옥타비아누스는 승리를 하게 되고, 도망가던 안토니우스는 자살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자살하려고 했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클레오파트라가 이미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안토니우스는 자신을 클레오파트라에게 데려갈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부하들이 클레오파트라에게 데려가자 그녀의 품에 죽었다는 그런 러브스토리가 있죠.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개선식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개선식의 마지막 장면은 늘 자기가 포로로 삼았던 그 점령지의 왕 혹은 귀족들을 제일 포로 개선 행렬의 마지막에 놔두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를 개선식의 마지막 행렬에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의 요구는 자기의 아들 카이사리온을 살려줄 것을 요구하면 자기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순순히 따라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절대 카이사리온을 살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카이사리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클레오파트라는 BC 30년 8월 12일 날 자살하게 되고, 이로써 프톨레마이오스 헬라 제국의 마지막 왕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악티움 해전을 끝으로 찾아오게 된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를 가리켜서 팍스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전쟁을 이후로 로마의 실질적인 이제 지중해 전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로마의 힘에서 오게 된 팍스로마나를 가리켜서 그 시절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팍스 로마나 로마 힘에서 온 평화를 가리켜서 에이레네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 황제가 속국을 방문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파루시아 강림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강림할 때 예를 갖춰서 맞이하는 행동을 아판테시스, 그러니까 영접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복음, 평화, 강림하다, 영접하다, 이것은 바로 로마 시대의 황제와 관련된 용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바로 옥타비아누스, 새로운 제정 시대를 열었던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어떤 고백들이 신약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제 로마의 황제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됩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개선식을 거행했던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모든 원로원파들은 옥타비아누스가 당연하게 자신을 황제로 선포하고 로마를 이제 독재시대로 몰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도리어 원로원들에게 힘을 돌려주게 됩니다. 원로원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깜짝 놀란 원로원은 그에게 임페라토르 아구스투스 세바스토스라는 각종 영광스러운 호칭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옥타비아누스 자신의 힘을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군사 통수권은 여전히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어떻게 정치해야 할 줄 알았죠. 바로 힘과 폭력에 의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제국을 종교 프로그램에 다스리려고 했던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황제에게 부여되는 이런 호칭들은 모두 다 종교적인 호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신적 존재에게 붙여지는 존엄한 자 이런 뜻이고, 로마 황제는 인간왕처럼 그런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월계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들 중에 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세바스토스라는 호칭은 찬양받으실 분, 예배받으실 분 이런 뜻이고, 속국 곳곳에는 황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신전, 제사를 드리는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도미니스라는 표현은 황제에게 붙여졌던 표현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퀴리오스,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주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이 호칭을 붙였죠. 그리고 임페라토르는 바실리우스, 바로 통치권과 관련된 호칭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는 신과 인간왕의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지존적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 이제 1세기 문헌들을 보면 일어났던 탄생 신화, 뭐 혹은 그는 아폴로 신의 후예다, 그리고 각종 이런 찬양하는 글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적인 명예를 수여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할 제단들을 세웠습니다. 당신 같은 이는 또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런 로마의 시인들이 로마의 황제, 이제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호칭을, 신적 호칭을 붙이게 된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 전체가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어두운 시대, 이거를 로마는 평화가 도래했다고 외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대신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듯한 그런 아주 엄청난 우상 숭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반복되는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패턴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 바이블 스쿨 첫 번째 1화, 2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구원하시는 방식. 그것은 바로 한 분, 한 사람을, 한 아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그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이 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구출해 가시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사사시대, 암흑시대 때 한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셨듯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엘리자벳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바로 미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바로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패턴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신호를 보내시면서 시대 극한 어두움 가운데 생명을 보내주시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새로운 출애굽의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라는 강렬한 희망을 보여주면서 시작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서두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아기가 출생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한 아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시작하죠. 지금까지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로마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각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이어져 왔고,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이 방향들이 나아져 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고, 그리고 이 모든 제국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신의 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새로 태어날 바로 이 생명 아들이다.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로마의 나라도 아니고 바로 옥타비아노스의, 시저의 집, 시저의 가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언약해왔던 그 언약의 가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왕, 로마를 비롯한 전 세계를 다스릴 왕을 내려보내주셨다. 시저가 아니라 옥타비아노스가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는 한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라는 선언으로